혹시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왼손잡이시잖아요. 네네. 게임 할 때 네. 팁이랄까?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어떤 뭐, 왼손잡이가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지 이런 리시브 같은 거 뭐 이런 거 알려드릴까요? 뭐 기본적인 건데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왼손잡이가 이제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받으시는지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이렇게 서브 넣었을 때 이제 너무 천천히 하시니까 이제 포핸드 이렇게 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 박자를 이 박자가 아니라 서브 딱 들어오면 살짝 이런 박자로 좀 빠른 박자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짧게 넣을 때도 좀 빠른 박자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박자로 똑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길게 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이게 아니라 살짝 잡았다. 이게 아니라 살짝 잡았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화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면 세우셔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커트가 먹힌 공이죠? 아니죠. 안 먹힌 공이죠. 회전이니까 이제 눌러주시면서 밀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알아서 볼이 빠르게 가는 거죠. 커트는 아니고 그냥 밀어주는 식으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커트가 먹진 않아요. 어차피 밀어주는 건데 회전 볼을. 이거는 그냥 면만 받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밀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왼손잡이도 이렇게 들리면은 바로 이제 다시 공격 나오시면 되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이쪽으로 주는 것보다 일로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죠. 백쪽으로 주는 게 낫죠. 아, 백쪽으로요? 왜냐면은 화 쪽은 화핸드 드라이브 다 잘 걸고 백쪽은 조금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백핸드 드라이브는. 근데 화 쪽으로 주시면은 그냥 왜냐면 회전 서브 넣고 바로 오면은 위에서 나가면 되는데 이제 백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백쪽은. 그러니까 저쪽으로 최대한 백쪽으로 가. 그렇죠. 근데 사람들마다 다른 게 백핸드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화핸드가 좋은 사람들이 또 다 다르니까요. 백핸드가 좋고 뭐 화핸드가 별로인 사람들은 화핸드 쪽으로 몰아 주셔야 되고. 네, 화핸드가 좋고 백핸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쪽을 몰아주셔야 되고. 근데 화핸드가 좋고 백핸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분명 많이 돌아서요. 그러니까 서브 놓고 돌아서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막 한쪽으로 몰아주다가 뭐 한 번씩 빼주시던가. 뭐 아니면 화쪽, 계속 화쪽 뭐 주시다, 뭐 백쪽 주시던가. 뭐 그렇게 막 섞어가면서 주셔야죠. 그러시면. 그렇죠. 면을 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뜨면은 바로 그 드라이브 나오는 거예요. 낮게 갈 수 있도록. 낮게. 제가 카트볼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카트. 아니죠. 카트볼은 밑에 받쳤다. 카트볼도 마찬가지로 뭐 늦춰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빠르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거를 섞어서 해주셔야죠. 근데 계속 빠르게만 들어가니까 이제 걸리시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제가 서브 넣었을 때 너무 이렇게 자세가 서서 들어가시는 것도 그런데 이제 나오면서 하시니까 그렇죠. 볼이 살짝 이런 식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떠서 가는 건데 이제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볼이 안 뜨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니까 끝에